선택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의무 중에 결혼은 의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결혼은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구 씨가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셔도 돼요. 네, 제가 뭐 그래요. 아무래도 조용구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본 네. 사람인데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의무라, 왜냐 왜 의무라고 생각하냐면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하. 왜 본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도 정말 만들어서 어떻게든 결혼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출산 저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우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시민 작가님 그걸 선택이라고 하십니까 그걸? 예. 왜 의무라고 해주셔야죠. 그런 것도 공격해야지. 아니 저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아니 어떻게 선택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국가에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데 예.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조영구 씨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노년 인구가 많아지고 지금 이 유아율이 유아 인구가 지금 늘어야 되는데 이게 받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애국보수 조영구라고. 네. 그래서 김구씨.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조영구 씨한테 네. 도와주기 위해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노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부담감도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고령자들은 자기 노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하. 그리고 지금 지구에 호모사피엔스가 너무 많아요, 75. 지금 추세로 1인당 사용 에너지가 늘어나면 다음 세기 말쯤 되면 지구 온난화로 양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지금 그럼 각 나라에서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는 큰 어떻게 설명을? 그거는 이제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면 사회적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하. 그걸 좀 완화하는 거고 지금 인구 감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바람직하다고요? 국가에 지금 비상사태인데요? 지금 각 지방에서는 지금 아이를 셋 낳으면 얼마 준다, 넷을 낳으면 얼마 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아이를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그 각 지방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못 막아요. 왜냐하면 이 애를 안 낳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선택의 결과거든요. 강이나 호수에서 배스가 막 늘어나잖아요. 예, 예. 외래어종. 근데 배스도 먹을 게 부족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네, 알을 안 낳아요. 그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출산이나 그래. 육아에서 얻는 행복감 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 그거는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라는 거지. 결혼도 출산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린 좀 너무 빨리 줄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요 주제는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고.